네, 이슈톡 1대1로 이광수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광수 기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6일이죠. 그죠? 금통위가 26일 날 열리는데, 사실 한국은행은 그동안에 이주열 총재 코멘트나 이런 거를 보면 금리를 올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확산되니까 시장에서는 과연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뭐 금리를 올려도 된다, 이런 그 설왕설래 양측 의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기준금리를 낮추고 나서 지금 0.5%로 14개월째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 이렇게 저금리가 유지되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번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저금리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사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당연히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3월에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제 팬데믹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했죠. 그리고 그 지금부터 전 세계 경제가 급격하게 위축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국경 간의 이동은 불가능해졌고 사실 이제 내부에서도 왕래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상당히 타격을 입었는데 각국 정부가 이제 대응책으로 내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동성 확대였습니다. 근데 그중 유동성 확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또 이제 기준금리 인하였는데요. 이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이후에 경기가 빠르게 반등을 하고 뭐 기저효과 때문이긴 하지만은 우리나라도 연간 경제 성장률 지금 올해 4% 예상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고 또넉달 연속 2%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인 만큼 이 때문에 뭐 통화 정책 정상화 그래서 이제 이달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냐 좀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전문가들은 지금 인상한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한타임 죽였다 다음에 인상할 거라고 보나요? 네, 사실 이번 8월 이제 금통위 통해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사실 지배적이었는데 최근 이제 코로나 그 4차 확산 때문에 좀 의견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데일리가 이제 경제금융 전문가 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8월에 인상할 것이다가 절반인 아, 7명. 그래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동결이고 이제 10월에나 이제 인상할 수 있다가 또 7명이라서 딱 반반씩 나와서 정말 팽팽한 상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달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라고 전망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작년만큼은 심각하지 않다. 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요. 또 금통위원들이 최근에 이제 가계부채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부동산 시장 과열 이런 것들 때문에 금리 인상 필요성에 지금 이제 하느니 좀 이제 강점을 두고 있지 않냐 좀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반면 이제 10월에 좀 인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쪽은 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그래도 지금 2천 명 안팎으로 오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기 여건을 한번더 점검할 때가 아닌가 그리고 한번 점검하고 이제 10월쯤에 다시 한번 이렇게 인상할 수 있지 않냐 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쨌든 이번에 기준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10월 달에는 무조건 기준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연내는 무조건 한다. 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게요. 이제 8월에 동결한 전문가들도 10월 혹은 11월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설명을 보면은 사실 8월 인상이나 10월 인상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은 지금 똑같아 보입니다. 현재 뭐 매파적 성향이 이제 강화됐죠. 이제 이주열 하는 총재가 뭐 이렇게 내놓는 메시지도 약간 이제 금리 인상을 좀 하고 할수 있다. 해야 될 때다. 좀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뭐 워낙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르기 때문에 가계부채를 문제를 감안할 때좀 기준금리 인상이 좀 당연시되는 상황이다. 좀 이렇게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지속되고 있어서 그리고 또 중국도 경기가 둔화돼서 중국에서도 사실 좀 고민이 많은 상황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한 번쯤 인내심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냐. 한번 참고 이제 10월에 인상할 수도 있지 않냐. 좀 이런 얘기가 동시에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